시간 투구 한번 봅시다. 수고가 많아요.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그만 보겠습니다.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.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,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?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.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.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세월호 조사 때 동행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.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. 의혹이 아니라. 이런 사람의 그 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?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. 그제 임명되던 날 전체 회의 2시간 열렸습니다. 근데 안건이 4개였습니다.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? 네.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? 지원자들을 추리능 단계가 이제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. 그걸 그 안에 안건으로 넣었더라고요.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최종 의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. 후보자 몇 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? 지원자가 KBS 52명, MBC 31명,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?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? 그 2시간 그 4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세 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에 83명을 다 심사했다는 거예요. 1분도 안 돌아갑니다. 네, 노정면 위원님 이후는 현안 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김장겸 위원님 발언하시죠. 일단 2분 드리세요. 네, 우선 그 이진숙 위원장의